넘버만 내가 빌려 쓰는 거지 모든 거는 내 용달 넘버하고 용달 넘버에서 리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자는 제가 내야 돼요. 사업자도 운수회사가 자동차 등록증도 운수회사 명의 사업자 등록증은 운수회사 상관명이 적혀있지만 거기 대표자는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예요. 1.2톤 픽앱으로 예. 일단 차도 구매 좀 하고 예. 번호판은 임대로 하려고. 근데 보험은 네. 그 개인 보험 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개인 보험은 들 수가 없고 운수회사에 그 환불공제 공제보험. 아, 공제보험으로. 네. 이쪽 일을 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용을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셨나요? 네,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이 일을 좀 아예 하려고 좀 마음 먹고 있어서. 네.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도 예. 있다는 거 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그게 만약에 이게 보험료 책정된 거는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남아 있는 거가 그렇죠. 예, 그 기준이니까. 예. 화물 무슨 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유료 카드. 어, 그거는 예. 어떻게 돼요? 전산적으로 다 나오. 예, 전산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넘버만 내가 빌려 쓰는 거지 모든 거는 내 용달 넘버, 용달 넘버에서 리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자를 제가 내야 되죠. 사업자도 운수회사가 맞죠. 1.2톤 선생님이 이거 샀어요, 카고를. 네. 이 자동차 명의는 선생님 명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수회사 명의로 되잖아요. 운수회사 명의 되니까 자동차 등록증도 운수회사 명의. 사업자 등록증은 운수회사 상관명이 적혀 있지만 거기 대표자는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예요. 운수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근데 운수회사하고 하도 위스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를 그거 쓰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용달 넘버로 간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는 정리를 하냐? 아닙니다. 근데 임대넘버 달고 있는 동안에는 운수회사 상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차는 그냥 다 현금으로 주고 다 팔 거예요. 예. 근데 차가 이제 제 명의가 아니고 네. 누나 명의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위스타 계약자를 누님하고 이제 운수회사 유능하고 위스타 계약서를 쓰는 거고 위스타 계약서라는 거는 네 운수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네, 넘버를 빌린다는 차를 제가 이제 인천에서 하나를 본게 14년식을 봤어요. 네 그래도 남바하는데 관계가 없나요? 관계 있습니다. 14년식이면은 남바 못 구할 것 같아요. 지금 11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지금 대기자들 되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한 19나 20년 정도까지 올라오면 네. 좀 여유가 됩니다. 여유가 되고요. 네. 여유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그게 제 명의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누나 명의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래도 사장님 명의 누나는 어차피 이거 일하고 관계가 없으신 예. 거잖아요. 명의만 그냥 네. 하시는 거죠. 근데 사장님 이름 하신 거 맞죠?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제 걸로 하는 게 낫긴 더 나은 거죠. 훨씬 낫죠. 당연히 낫죠. 계약을 하면은 남반은 언제쯤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운수회사 선정만 되면은 금방 끝나긴 하고 며칠 이내에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운수회사 딱 결정만 돼서 선생님 오케이 하시면 선생님이 그 회사만 한번 다녀오시면 되거든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럼 차가 없어도 되나요? 차 아니 이제 계약할 때 아니요 차를 먼저 계약을 해놓고 그렇죠. 차를 계약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전은 어떻게 해요? 이전은 저 운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요. 만약에 그 매매를 하면 네. 아예 사는 거는 네. 지금 남바들이 좀 있나요? 네 바로 넘어 사는 거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절차가 더 저기 있거든요. 아, 절차가 있어요. 네. 열흘에서 그런 정도. 아, 그 정도 잡으면 되고요. 네. 매매. 사실은. 어쨌든 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차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현재 남바는 있고, 임대는 지금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차는 어쨌든 간에 제가 계약해서 이전 안 치더라도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차는 매매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매매가? 훨씬 낫죠. 왜냐면 차값 뭐 그냥 보통 한 1500, 1800 잡고 네. TOB 잡고 뭐 네. 그것만 해도 벌써 2000이 넘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매매로 한 걸로 하면 보험은 제가 개인으로 들 수 있는 거죠. 네, 삼성, DB, 뭐 현대, 뭐 아무데나 거기 네. 추천해 주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차라리 임대보다는 매매가 낫다. 아유, 100% 맞죠. 매매를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는 결정해갖고 제가 내일 전화 한번 드리면 차를 내일 볼 수 있나요, 그럼? 내일 금요일이죠? 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 내일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해갖고. 네,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